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019년 그리고 2020년 JPMorgan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 가지고 참여 기업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볼 텐데요. 신규적으로 2020년 또 JPMorgan 헬스케어 컨퍼런스 공식적으로 참여한다라고 선언한 기업들을 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2019년도 JPMorgan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이 사실 주가적인 부분에서 움직임이 12월 달, 그 1월 달에 상당한 상승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잠깐 한번 먼저 미리 보시면 강스텐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자, 2019년 1월 달로 돌아가야겠죠. 2019년 1월 달로. 자, 그러면 2019년 1월 31일까지 주가를 같이 보시면요. 1월 2일 정도 보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참여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딱 이때 시기죠. 지금 12월 11일, 12일.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한달 동안 상당 부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자,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들도 한번 같이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면, 뭐, 보면 여기에 뭐, 부광약품, 엔지킴 생명과학. 자, 부광약품도 상당히 오른 모습이 12월 달부터 해서 오른 모습 나타났고, 엔지캠 생명과학. 자, 엔지캠 생명과학도 일단은 12일부터 해서 반등은 나오긴 나왔습니다. 자, 반등폭은 크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거기 앞에 있던 기업들이 ABL 바이오, 엑세스 바이오. 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뭐 상장하면서 꾸준하게 그냥 이제 상승을 이렇게 붙이는 바이오, 엑세스 바이오. 자,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역에서 돌아서 올리는. 자, 시세적인 부분이 다 나타났었다, 그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JPMorgan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하는 기업들, 제일약품 올릭스 신풍제약. 자, 제일약품. 자, 마찬가지로 좀 올랐고, 제일약품 지금까지 봤던 기업들 중에 제일 적게 올랐네요. 올릭스. 올릭스도 마찬가지로 많이 오르진 않을 거예요. 신풍제약. 자, 이런 기업들은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앞서 봤던 나머지 중소형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를 나타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2020년도에 대한 JPMorgan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슈적인 부분 자체를 뭐 100% 오른다기보다는 이런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영향을 줄 확률은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먼저 알려졌던 기업들 보시면 지트리 BN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더 반등폭이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났었는데, 자, 우리가 일전에 12월 10일 날 뉴스, 자, 그 전에 뭐 미리 선매수가 들어갔던 부분도 있었죠. 근데 12월 10일 날, 12월 10일 같은 경우에 뉴스가 나왔던 것이, 자, 지트리 BNT가 나오면서 JP 모건 헬스케어 참석을 한다. 빅파마에 대한 미팅이 있다. 그죠?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오늘까지 이런 상승이 이어졌고요. 이런 것을 시세를 먹으려고 하면 당연히 앞에서 미리 선매수가 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컨퍼런스 참여한다는 얘기가 10월 10일에 돌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25% 올랐습니다. 자, 12월 달에 역전 드라마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솔루션. 자,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역을 다지고 지금 다시 한번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알려진 건세 가지였는데 추가적인 부분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자, 우선 우리가 자, 공식적으로 기존 참여 기업들이 요번에 또 다시 한번 더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자, 그 기업들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ABL바이오, 그죠? 그리고 메디톡스, 엔지캠 생명과 한미약품이 기존에 했던 기업들이 한번더 참여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인 부분에서 신규로 요번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휴젤, 대웅제약, 티움바이오, 바이오솔루션, 팩트론, 사이토젠, 압타바이오, 지트리 BNT. 자, 요런 종목군들이 신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주가에 대한 변화 자체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단은 이런 JPMorgan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주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일정주 같은 경우에
자, 눈여겨봐야 됐던 것이 바로 제가 젠벡스를 말씀을 드렸었죠. 10월 달에 젠벡스에 대한 매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건 유튜브를 통해서도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 기업이 10월 중순 이후로부터 꾸준하게 오르면서 무슨 이슈가 있다고 했습니까? 12월 4일 날, 그 5일에 무슨 뉴스가 있다고 했죠? 바로 임상시험 학회에서 알츠하이머병 관련해 가지고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마찬가지로 회원분들한테 보냈던 문자 내용을 읽어드리면요. 자, 여기에 12월 18일이죠. 18일날 추천주가 젠벡스였죠. 젠벡스에 대해서 10월 18일. 자, 미국 임상시험학회 CTAD, 미국 샌디에고 11월 4일, 7일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 요런 뉴스를 미리 보냈습니다. 전립선 암이나 췌장암은 이미 나왔던 뉴스고요. 자, 요런 이슈를 미리 선점했다면 당연히 여기서도 180%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도 종목군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티운바이오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한 이슈로 하루 만에 25% 오르는 것을 봤다시피 지금 여기에 드러나는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서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있고 신규 기업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장이 판단했을 때 매번 참여하는 기업들보다는 새롭게 신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좀더 베네핏을 많이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신규적으로 진입하는 기업들은 또 어떤 부분이 좀더 나타날 수 있을까? 그걸 좀더 판단하시면서 보시면 좀더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JP모건 헬스케어 참여 기업 지금까지 발표된 일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면 그걸 미리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